지식 승천의 저츠쌤, 김도영이 오늘도 목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선을 좀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좀 일어나자라고, 방송에 또 집중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짝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하는 얘기가 있죠. 동요잖아요. 자, 벌써 이렇게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아, 모니터로 그렇다고 번지시면 안 돼요. 네, 같이 이렇게 손을 조금 아우 추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추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워지니까요. 이 방송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제는 제가 좀 일찍 퇴근을 좀 했습니다. 방송이 끝났는데 퇴근하시는 분들을 많이 한 11시쯤 경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곳에 집중해 있는데요. 호빵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호떡도 생각나고요. 따스한 국물, 집에 퇴근하는 게 어묵도 좀 생각이 납니다. 겨울철 간식하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식구들과 오순도순, 여러분들이 장중에 매매를 잘 하셔서 수익난 금액으로 집에 가실 때 군밤을 한 주머니 정도 사가지고 가셔서 식구들과 같이 까먹으면서 오순도순 주식승천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추운 것보다는 따뜻하고 불나방, 불꽃이 터지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오늘은 저희 이 추운 날씨를 주식승천과 함께 여러분들 계좌를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런 기대 만땅, 호빵보다 더 큰 만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 엎었습니다. 네, 갱신했습니다. 굿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35거래일 연속해서의 순매수 기조가 들어오면서 금일장도 6포인트 상승 마감한 2040.61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작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의 어제의 폭탄 이후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지만 기관들의 폭탄이 지속성이 좀 나왔지만 오늘 이런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갑작스런 매도의 쇼커버링 쪽은 진정이 되어간다. 그래서인가요? 조금 하락 다시 지속 마감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좀 종목별로 진정이 되면서 4.61포인트 하락 마감한 521.52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시장이 조금 위험합니다. 분명히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이게 중소기업들의 데드라인과 그 다음에 대기업의 데드라인은 좀 틀립니다. 그 관점에서 1070원의 중요 포인트에도 계속 이탈이 나오면서 1063원대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생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이 거래를 연속했던 외국인들의 모습에서 금일장 출발과 함께 매수세가 좀 유지가 됐다는 것이 조금은 수급적의 꼬임을 좀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방송 책임질 왔습니다. 자, 주쌤이 앞에서 뜬금없이 노래를 불렀죠. 초등학교 때 이후로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 같은데요. 이 두 분을 만나면 이렇게 큰 흥에 겨워서 만나 뵙기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을 책임지는 멋쟁이 남자들, 우리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하, 그래요. 자, 어때요? 정재훈 멘토, 어때요? 동요를 들으니까 되게 감회가 좀 새롭죠? 주쌤의 귀여움도.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귀엽지도 않았었고요. 네. 제가 노래를 불렀다면 조금 더 귀엽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아, 본인께서요? 자, 그러면 3. 자, 일단은요. 2. 오늘 시장은 네.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죠. 일단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부분들은 저희 가족분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일단 위안을 좀 삼았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일단 참아낸다라면 아마도 연말 랠리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오늘 공개 방송을 계속 진행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정재훈 멘토도 역시 오늘 장에서 그 아쉬운 분들을 많이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병군 멘토. 예. 네. 뭐 제가 뭐 좋았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또 잘 가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늘
해피하게, 제가 뭐, 해피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늘 해피하게 조금, 종목도 잘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은 지금 안정적으로 포트를 운영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어느 때, 그러면요, 예병훈 멘토. 예, 예. 정재훈 멘토는 연말 랠리의 상승 쪽은 분명히 조금 이, 소낙비를 지나고 나면 좋아질 것이다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혹시 예병군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 뭐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만한 얘기들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됐습니다만 시장이 너무 버팅기기를 했죠. 그죠? 버팅기기를 네.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호재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늘 악재 상황에서 건전한 조정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버팅기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호재가 나왔을 때도 이게 호재로 과연 작용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우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시장을 즐기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시장의 마음의 상처를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히 좀 치유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역시도 우리 예병군 멘토와 정재훈 멘토의 전략, 시황간 종목의 스케일. 왜냐면 마신과 예신이 오늘 붙는 날이죠. 예, 마신과 예신이 붙는 날이고 전 중간에 심판관인 신호등으로 대응을 하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멘토분들이 준비한 이슈는 무엇이 있었고 미국발 결국은 합의 도출이 나왔죠. 셧다운 부분에 대한 완료가 됐고 부채 증액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화답을 했는데 우리나라 장은 그거 대비 좀 약했거든요. 자,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종목이 발굴되었는지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떠한 이슈로 시장을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다음 전략은 뭐지 궁금한데요. 연말 랠리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두 분은 다시 장당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 정재훈 멘토, 네. 뭐 시장에 오늘 사실 내용들 좀 많았고 장후에도 내용이 좀 많았는데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한번 풀어가 볼까요? 예,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에 약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의 자금 유출 등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원의 재정협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세는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합의에도 예산 및 재정 현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만 미룸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목 발견의 이슈 내용은 시황관 쪽에 집중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럼 이에 따른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혜주를 찾으실 것 같은데요. 정재현 멘트 종목 발견 신받다 관련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관련주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KB금융, 신한지주, 롯데케미칼,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프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예병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오늘 시황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죠. 예. 저는 이제 조선 관련주 두 종목, 현대 미포조선, 화성 RNA, 그리고 전자 쪽으로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이죠. LG화학하고 우수 MS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뭔가 시황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이제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종도 좀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정재훈 멘토를 통해서 그래요. 재정절벽에 대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을 때 주도했던 건 금융업종이 강한 상승세의 견인차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종목과 함께 좀 들어보죠.
예, 일단 금일 재정 협상이 타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내심 개인 투자자분들 좀 기대를 했을 때는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대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대감보다는 뉴스에 팔아라 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일단 일정 부분 좀 차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기관 쪽은 꾸준하게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이 위격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지금 최근에 이 최근까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미국 때문에 올라갔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근까지의 상승은 미국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음흠. 결국 이 미국에 대한 재정 절벽이 합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도 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시황과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파란한 부분도 있고요. 현재 미국 현지 시각에서는 아시아 증시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 재정결별 합의는 화답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이 성장 둔화가 발생이 됐다. 너무 긴 시간 동안 협상이 딜레이가 되면서 이에 따른 위험성,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까지 언론 플레이가 좀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자, 예병국 멘토는 이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 갖고요. 미국의 민주당의 입지가 너무 확고해졌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헬스케어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재정 협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장 서민들에서 머리 아픈 부분이 바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을 민주당에서 이제 부르짖었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 확보되는 것이 우려하는 마음으로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지지율이 확 떨어져 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입지가 확고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지금 제닛 앨런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가 오히려 이제 앞으로 향후 전국을 이끌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 경제 정책 즉 양적 완화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데 정말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 즉 모든 걸림돌을 치워놓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조가 뚜렷이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들어올렸던 장이 돈, 즉 양적 완화,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올린 장이라면 지금도 그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양적 완화 이제 축소 얘기는 쑥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재정 합의 부분 결과적으로는 약이 된다라고 밖에 저는 안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정재훈 멘토도 지금 그 독이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금융주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왔다는 네. 것은 자기도 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독이라 이래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리고 이 자신의 모습을 싹 좀 감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일단 예. 독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확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이 됩니다. 독이 되니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왜요? 왜? 원흉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시장이 올라갔던 이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경기의 회복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지금 예병군 멘토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확고히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이번 부분들 미국의 여론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지율이 상당히 좀 약화되는 최저 수치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좀 반발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이 드라 영화를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이 영화 미국 영화를 좀 보게 되면은요. 뭔가 좀 이렇게 영웅 심리가 좀 나오면서 극적으로 타결되는 이런 모습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똑같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 타결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지금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섹터들이 올라갔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가 올라갔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화학주가 미국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거는 네. 꼭 미국 때문이 아니라 네. 지금 베어마켓적 요소가 조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미국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경제지표가 호전이 되는 부분 그리고 유럽조차도 지금 어떤 글로벌 경기 공조화 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유럽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게 결국은
독일에 이제 독일이잖아요. 그죠? 독일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재선이 됐다는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경제 공조화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기가 살아 돌아올 것이고 그렇다 보면 LG화학이나 화학주 그러니까 화학주 섹터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주 섹터 당연히 이제 조금 어떤 그 클레임 이게 사이클 차원에서 이제 올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꼭 이게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그 부분들도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예. 일단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미국 시장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과 그다음에 유럽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구도를 좀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근데 그 중국은 중국 쪽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쪽이 유럽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기가 살아나는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섹터들 옛날 소위 말해서 굴뚝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미국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위 말하면 재정절벽 합의를 하면서 셧다운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경기의 지표가 또다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중국 쪽과 유럽 쪽에서는 지표가 여전히 꾸준하게 좋아지지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 미국 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알죠.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경기가 안 살아도록 지금 미국 경기는 아직 그러니까 즉 자넷 앨런이 이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직 스틸 헝거리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네. 여전히 배가 고프니까 경기를 호전시킬 수 있을 만한 양적 완화를 지금 축소한다가 택도 없는 소리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날 제네드 앨런의 어떤 발언 때문에 거의 한 300포인트 가까이 올랐었는데 300포인트 넘게.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 미국이 절대 도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양적 완화를 이어간다. 즉 시장은요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재정 협상이 타결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올리기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에 약간의 빌미를 주기 위한 핑계거리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기관도 그런 핑계거리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관이 너무 조금 발빠르게 너무 발빠르게 대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너무 좀 비관론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저도 계속 장이 너무 버팅긴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보면 이 버팅기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 매물대가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마음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하겠다. 즉 지금 뭐 알다시피 2007년도에 그 세계 증시 하락 그때는 물건이 너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네. 올라온 거고 지금 2013년도에 했던 증시 하락은 사실은 경기가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풍부한 유동성 공급을 억지로 끌어당긴 장입니다. 여기서 빠져버리면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사실상 뭐 중국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미국의 어떤 이런 부분조차도 뭐 내일 당장 하루는 어떤 흐름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잠시 잠깐의 어떤 악재로 조정의 빌미로 삼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비관론적으로 좀 시장을 보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의 흐름들을 좀 놓고 봐서 과연 이게 미국 쪽에 영향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앨런 같은 경우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면 밥을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네. 과연 이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 이 근본적인 이유를 보게 된다면 네. 미국 쪽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없는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경기 회복의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섹터와 그 다음에 조선 섹터 이런 종목군들이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일정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결국에는 기관 쪽도 저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펀드 한
팀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너무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포인트는 오늘의 이 이슈적인 부분들은 미국 때문에 독이 될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이게 지금 포커스거든요. 예병근 멘토님과 저하고의 지금 현재 얘기를 대화를 하면서 나눠본 부분들은 공통적인 부분들은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을 예병근 멘토까지는 미국도 일단 약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공조화 현상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지만 저는 독이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 미국은 일단 어느 정도 이 한시적인 이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밀리는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원흉은 미국이 될 것이고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과 유럽 쪽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미국 쪽 섹터가 아닌 경기 회복에 대한 섹터 즉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오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목들이. 결국은 네.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결론 난 것 같아요. 아우, 두 분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 머리가 지금, 이게 왜냐면, 재단협상 타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과 저희가 지금 감론을 벌려 했던 건 이제 약이 될 거냐, 독이 될 것이냐, 그게 시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독이냐, 약이냐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마지막에 두 분이 결론은 자신의 주장을 펴시면서 결론을 내주셨어요. 결국 종목별 장세로 간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그거 조금 달라요. 네. 그러면 잠깐 얘기를 좀, 이따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종목별로 간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특정 섹터군이 움직이고, 물론 상승장에 오든 하락장에 오든 주도주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군을 좀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상승장에 온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클 다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 컵에 물을 막 붓습니다. 그러면 이게 컵이 넘쳐 흐르면 이 바닥을 다 적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와야만 또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오르긴 오르는데 그 오르는 현상 중에서도 좀 특정 종목군들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걸 이제 보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주, 하나는 조선, 현대 미포 조선이고, 하나는 화성 RNA 조선주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전자주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LG화학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수급 대장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LG화학이 테슬라하고 가장 가깝게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삼성 SDI 얘기 나왔는데 지금 종목 흐름으로 보면 LG화학하고 LG화학의 부품을 공급하는 우수 EMS가 저렇게 날을 세워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얘기는 LG화학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거래 매출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도주군을 잡아들인 거지 전체적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요 잠깐만요. 자 종목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고요. 이제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타결 가능성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미국인들의 생리상 이 스펙트클한 드라마적인 타결들을 상당히 원했는데 결과가 났단 말이죠. 단기적으로 이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단기 기준입니다. 단기와 연말까지의 기준 시한간을 좀 단답형으로 듣겠습니다. 예병근 멘토는 단기적으로 이 재정협상에 의해서 조정을 좀 받을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요. 아니다. 예. 네, 이거 계속 긍정의 화답이 될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재원 멘토는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크게 밀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내년 넘어간 이후에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잠깐만요. 내년까지는 조금 네. 너무 멀고요. 자, 단답형으로 해달라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너무 주장하는 좀 들릴까. 자, 진정전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10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놓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이 재정에 대한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국내 시장의 영향력을 긍정으로 볼 것인지 부정으로 볼 것인지 정전 멘토. 지금은 긍정이죠. 지금은 긍정이다. 네. 오케이. 자, 당연히 긍정입니다. 지금 역시나 긍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연말까지의 상승 랠리에 긍정으로 화답할까요? 아니면 부정으로 화답할까요?
긍정이죠, 올 연말까지는. 연말까지는 네. 정점 멘트는 연말까지 긍정. 예병 멘트는요? 예, 긍정입니다. 그래요. 그럼 네. 결론 난 것 같습니다. 자,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에 따른 지금 역발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빌미로 핑계를 성장 둔화라는 얘기해서 단기 조정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일장이 상당히 그랬는데요. 두 분 다 아니다. 단기적으로도 연말까지의 랠리 기준에도 긍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자, 시황가는 두 분의 색깔론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 시황가는 내일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를 좀 빨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영 멘토가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중국과 유럽의 영향이기 때문에 화학과 중공업이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예, 우선 지금 현재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조선 섹터와 화학 섹터가 두 종목씩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있는데요. 조선 섹터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3분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선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향후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부분들의 잣대는 뭘로 보느냐? 바로 수주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올해에 대한 수주가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섹터도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 즉 조선 섹터와 일맥상통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베팅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대한 전망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재현 멘토, 그 화학과 조선 섹터가 지금 사실은 3분기 실적만 놓고 실적은 그렇죠. 실적은 그렇게 크게 보잘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배팅을 해주고 있는 그 규모들이나 아니면 원인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 네.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아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배팅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요. 그럼 결국에는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쪽에 배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좋지만 향후에 돌아설 수 있는 섹터들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정재현 멘토는 그 관점에 놓고 보면 지금 관련주들도 거의 그 업종의 대장주 역할을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가져오셨고 대형주 섹터를 좀 많이 언급을 해줬거든요. 자, 이에 맞서는 우리 예병군 멘토 같은 경우 아까 살짝 종목군들을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이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이 종목들을 보면서 왜 이 종목군들이 이 재정저변 협상의 긍정에 화답할 수 있는 종목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세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과 상승을 지금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 전체가 그래요. 근데, 세계 증시 전체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오를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세계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연료, 즉 우리가 얘기하는 막 이제 가솔린 엔진 이런 것을 떠나서 바이오에너지라고 불리는 전기 쪽의 연료를 사용해서 운송수단을 삼아 나가는 그런 쪽을 지금 크게 보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는 다 앞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도주군으로 새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미국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도, 즉 전기차 부분에서도 주도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쪽에 굉장히 뭔가를 많이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S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독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BMW i3라는 모델을 통해서 전기차의 어떤 새로운 영역들을 구축해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즉 우리는 완성차 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LG와 배터리 부분 봐야 되겠죠. 그죠? 네. LG와 그다음에 삼성 SDI, 후발주자 SK이노베이션까지 봐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갈 것이 뭐냐면 테슬라하고 거래처, 즉 거래처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게 뚜렷한 징후가 보이는 게 지금 LG화학하고 LG화학의 부품 밴드 업체죠. 그죠? 우수 MS가 그렇게 급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테슬라가 결국은 우수 MS를 여러분 보고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결국은 LG화학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화학 쪽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극적으로 타결할 내용에서 이 단기적인 시황관과 연말까지의 시황관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분명히 들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종목 발견 신바타 종목군 중에서 탑픽 종목 들어봐야 되겠죠? 나라면 이 종목은 포트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정재원 멘토. 예, 저는 현대비포조선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아니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탑픽 종목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조선 섹터 중에 제일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일단 경기 회복이 되면 현대비포조선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조선 섹터에 대비해서 조금 더 탄력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벌크선 관련해서 경기 회복이 되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크전사 쪽으로 봐야 된다.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이 아닌 세컨탑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예병군 멘트로는요. 그럼 딱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급속충전, 무선충전, 일상 얘기해주셨는데 지금 네. 전기차 네. 참 매력있는 차이더라고요. 네. 다 해주신다면 탑픽 종목 저는 LG화학 쪽을 좀 꼽겠습니다. 저도 뭐 현대미포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네. 근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좀 작은 배를 제조하는 회사니까 좀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탑픽 종목을 가져왔고 LG화학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면 지금 전기차에서 이게 탑픽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황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건 제가 사석에서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삼성에 있을 때 이제 LG화학이 이제 듣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과 시황관적인 관점, 그다음에 연말까지의 시장의 분위기까지 살펴보면서 종목 탑픽 종목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계좌, 샘플러스 가족들, 그 다음 서울경제TV 애청자,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승천주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과연 어느 멘토가 어떤 것을 들어왔을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승천주로 예병군 멘토가 서울전자통신과 화승RNA가 들어왔고요. 정재훈 멘토는 카프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두 종목을 야심차게 가지고 오신 예병군 멘토부터 우리가 서울전자통신부터 한번 매매 포인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두 종목이요, 전부 다 좀 지주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는 두 종목 다 자회사의 실적 덕분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 그런 측면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서울전자통신은 지금 좀 특히 자회사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그 PPT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PPT 보면 지금 신용정보 사업군 그다음에 나이스라는 그 신용정보 회사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요 마크가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요 회사 그다음에 자회사인 또 제조사업권 쪽에 티모스 요 회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 사업권도 결국은 나이스. 그 이 나이스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보시면 인출할 때 보면 이 나이스 기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ATM 기계. 예. ATM 기계 편의점 네. 편의점에서 우리가 흔히 쉽게 돈을 인출할 때 쓰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지금 실적들이 이 회사의 어떤 지금 턴어라운드 즉 지금 IFRS 기준이죠. 그죠? 회계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갑자기 급하게 흑자 전환이 됐고 13년도에서 이제 14년도로 넘어갈수록 기대감까지 이제 겸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성장성까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잘 보시면 이 회사 자체가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쓰고 계신 셋톱박스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의 변압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회사가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 변성기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도 본 회사도 물론 메리트가 있지만 지금 티모스라든가 그 다음에 나이스 이쪽에
그 지분 회사들이죠. 그죠? 자회사들도 결국은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로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 포인트 한번 차트를 통해서 읽어 볼까요? 예, 매매 포인트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전자통신은요. 지금 최근에 와서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일봉상의 어떤 모습인데 지금 크게 지금 상승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크게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즉 이평을 그린 거예요. 조정이 아니고 거의 평행한 이평을 그리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주봉으로 이제 월봉으로 딱 보겠습니다. 사실 거의 변화가 없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와서 조금 확대해 보자면 이제 월봉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점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확대해 보면 지금 크게 오른 자리도 아니고 사실상 턴어라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많이 올라간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와 함께 성장성까지 겸비하고 기대감까지 부여가 돼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또 1단계 확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바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지금 오늘 1105원의 종가인데요. 조금 거기보다 싸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1090원 매수가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1220원까지는 좀 무난히 올라올 것 같아요. 조금 거기서 조금 더 무리한다면 1260원을 한번 터치 할 것 같은데 일단 안정적으로 122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1000원으로 딱 잡을게요. 이 1000원 딱 밑으로 내려가 보면 동전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1000원으로 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전 소리 듣기 싫으셔서 그러신 거죠? 예, 예. 아, 주머니 동전 찰랑찰랑거리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주머니에 동전보다는 지폐가 있는 게 좋겠죠. 다음 종목 바로 화성 RNA 한번 들어볼까요? 예, 화성 RNA 역시 이제, 자회사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 뭘 만드는 회사인가 하면 자동차 쪽에 보면 고무 부분들이 있죠. 그죠? 바킹, 고무 바킹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고무 바킹들이 누수, 즉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누유, 그러니까 어떤 오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름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가 이제 그런 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이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 준비한 PPT를 또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화성 RNA의 어떤 주요 제품인데요. 주요 거래처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조선 부품이기도 합니다. 조선주에도 누수, 누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거래처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헤비 인더스트리, 즉 현대 중공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현대 3호 헤비 인더스트리, 현대 3호 중공업이고 그다음에 현대 미포조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 뭐 이런 회사들이 주요 거래처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네요. 예, 예.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한참 조선주 열풍이 불고 있다면 이 조선 부품주도 따라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또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선의 부품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준비한 PPT를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또 특징을 하나 살펴보자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차트 보면 화성 RNA가요. 잠시만요. 화성 네. RNA가 최근에 조금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보면 이때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을 했냐면 결과적으로는 네. 이 회사의 부사장님이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자기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글로벌 메이커 쪽에도 부품을 굉장히 많이 납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결국은 전기차 넘어갈 때도 잘한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가솔린 에너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마력수 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벼워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화성 RNA가 꼭 필요한 그리고 어떤 향후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지금 본 김에 바로 가격대를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RNA의 가격은 일단은 네. 지금
16,850원 마감했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싸게, 네. 주봉이, 일봉상 이제 22평, 요 근처가 오는 구간, 즉, 16,500원. 요게, 데일락하면 16,300원 부근인데요. 이게, 요게 바로 딸려 올라가 버리면, 요게 마치 16,500원에서 데인 것처럼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16,500원 매수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2200원 짧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손절가는 15,2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두 종목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참, 그 탐나는 종목군들 두 종목을 좀 다 하셨는데, 화승 RNA 같은 경우 좀 거래량이 좀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다음에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전자공신 시스템에서 좀 본 부분들이 계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대한 사업 부분들, 계열 회사의 사업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좀 상당 부분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럼 다소 이 자회사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티모스가 지금 최근 들어와갖고. 유상증자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 티모스의 유상증자가 지금 성공 쪽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티모스가 지금, 자동차용 부품 쪽으로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오히려, 지금 이 회사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이득을 충분히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안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화승 RNA 마찬가지입니다. 화승 RNA 제가 늘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린 부분, 요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서 상승했던 부분과 지금의 각도를 이렇게 벌려보면, 또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죠? 호구 패턴입니다. 호구 패턴. 아, 이게 호구 패턴이에요? 예.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자, 개인들 물량 뱉어내라. 이러면서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호구 패턴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새로 거래량이 실린다면 급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울전자통신, 화승 RNA, 특히 화승 RNA 같은 경우는 신바다에도 편입되었던 종목이니까요.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맞서는 우리 마신입니다. 예신에 맞섭니다. 바로 정재훈 멘토의 카프로 투자 포인트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프로를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 그리고 종목 이 부분들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와 가장 맞아 떨어지는 그런 섹터고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유럽에 대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부분들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베팅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카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의류나 화학섬유, 카페트 이런 쪽에 원료를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카프로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 가장 빠르게 그 수익이 날 수,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회복 속도와 맞춰서 맞물려서 실적의 턴어라운드는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라는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간은 저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화학 섹터가 베팅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선주에 이어서 화학주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바닥에서 돌아오는 카프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매매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읽어주시죠. 자, 기술적인 차트의 좀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모습들입니다.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 주고 났기 때문에 이제는 횡보 혹은 상승 추세다. 여기에다가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은 상승 쪽에 가닥을 두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600원의 종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매수가는 9,400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재현 멘토는 이에 맞서는데 화학주 중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 예병군 멘토. 자, 화승 RNA. 네. 서울전자통신보다 카프로가 더 매력 있나요? 아니면 뭐. 아, 당연히 제 종목이 더 매력 있죠. 어, 예. 그럼 예. 뭐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예, 뭐 궁금한 거 없습니다. 정재현 멘토 워낙 잘 하시니까요. 네. 잘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거. 그걸 좀 강조해. 저기요, 아, 이 답변 한 번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질 수 없습니다. 마신. 지금 현재 이, 아직까지 좀 제가 지고 있습니다. 뭐, 깨끗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다음 기회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두 분 진짜 맨날 대결 구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멘토분들의 승천주를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보면요.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락앤락의 장중에 손절과 터치하면서 저희 원칙상 손절 처리가 됐고요. 네 종목은 잠시 뒤에 점검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카프로가 하단에 나오는 전략과 함께 내일 편입 시도를 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미지스가 장중 손절가 터치로 손절 처리가 됐지만 성우전자 19.5%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전자통신 매수가 1,090원에 편입 시도합니다. 예병군 멘토 화승 RNA 내일 16,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편입 시도합니다. 정동욱 멘토 어제 인하전공이 아쉽게도 편입 실패가 나왔네요. 좀 아쉽지만 오늘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두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 패션은 포트에 들어왔네요. 편입가가 31,400원으로 들어왔고요. 수익률 3.8% 산뜻한 출발되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상보를 비롯한 세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보유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이 장중 손절과 터치로 손절 처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세 종목은 두세 종목을 비롯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와 벽산, 오늘 삼성전자 또다시 4%의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알랩텍이 오늘 좀 더 달리는 척하다가 좀 쉬어갔는데 11.5% 기록하고 있겠고요. 한국카본 7.8% 수익률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에서 좀 특징이 있다라면 현재 포트의 특수건설이 2.3%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겠고요. 다섯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수익률이 눈에 띕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NE 솔루션, 원익 IPS가 포트에 있는데요. 현재 원익 IPS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지만 수익률 5.7%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5입니다. 와우, 예병군 멘토가 19.5% 2위를 이격을 벌리면서 격차를 벌리면서 성우전자로 당당히 1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예병군 멘토, 어우, 멋집니다. 예, 뭐, 늘 멋집니다. 네, 아까 정재훈 멘토에게 한 방울 먹으신 이유가 있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짤막하게, 한 종목, 이거 벌써 이제 차익실 해내야 되는 구간 아니냐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 종목, 성우전자만 간단하게 에이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전자 아직까지 메리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뉴스가 안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숨겨져 있는 호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얘기 드린 얘기입니다. 차트가 이 모양을 만들어 나갈 때는 반드시 뒤에 숨겨져 있는 호재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강력 홀딩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각도를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면, 예예, 조정이 들어온다면 추가 매수, 즉 불타기의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불타기의 구간 추가 매수 생각해보자. 궁금하시면 샘플러스에서 예병군 멘토를 찾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재훈 멘토는요? 네, 일단 저도 종목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 손절 처리가 된 락앤락을 좀 먼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일 장중에 좀 밀려내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과연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에 의한 출렁거림이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반등 신호를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더 궁금하시면 샘플러스를 통해서 정재훈 멘토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재훈 멘토, 예병건 멘토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신없이 지금 목요일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또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저 주쌤 김도영이가 오늘 목요일 신호등 매력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수익 계속 챙겼고요. 그에 따른 다시 한번 금요일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 주쌤 김도영 대표가 신호등 매매 로직과 함께 오전 8시 30분부터 샘플러스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신호등 매매 기법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자기 종목 신호등에 입혀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한 주를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샘플러스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점검을 검색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춥지만 호빵, 군밤 하나 들고 집에 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